제목을 그래서 제가 유보 통합을 향한 여기에 이제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대개 현황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현황보다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을 좀 우리가 보면서 과제를 생각을 해보자. 이제 현황에서 조금 더 발전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제가 뭐 영어로 써서 조금 죄송한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좀 시작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은 유아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가 유아교육을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유아교육이 중요해. 이건 우리가 너무나 정말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유아교육이 중요할까? 일반 사람들에게. 또 왜 우리가 유아교육이 중심이 돼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유아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유아교육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아교육이 발전해 왔는가 하는 거에는 의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아교육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뭐를 그렇게 그 내용이 뭐를 그렇게 해야지 중요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나.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게 제가 그 첫 시간에 들어가서 그 우리 지도 선생님이 첫 번째 한 얘기가 그 유아교육 개론 같은 무슨 그런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유아교육은 정말 유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되는 게 아니다. 왜냐 하면은 유아교육은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와 띄울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유아교육에는 플러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유아교육이다.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유아교육은 굉장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굉장히 정말 맞는 얘기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이 이게 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사실 1960년대 이후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유아교육은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60년대 이후에 유아교육이 굉장히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됐어요. 왜? 저소득층의 아이들, 여성의 사회 진출의 문제, 그렇죠? 또 핵가족의 문제, 또 인지발달에 대한 강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체는 유아교육이 중요해서가 아니죠. 그런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변화들이 유아교육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 아마 얼굴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 헤크만이라는 그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경제학자로 노벨 상을 받은 아주 유명하신 분. 근데 이분의 하나의 얘기가 굉장히 유아교육에 영향을 미쳤고 이분이 한국에도 왔었죠.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하신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경제적으로 유아교육의 그 투자와 그 효율성을 분석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경제적인 논리가 결국은 유아교육이 다시금 또 조명되는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은 경제, 정치적인, 사회적인 것과 뛰어놀 수 없다. 유아교육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는 꼭 배워야 돼. 이 유아기 때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유아교육의 중요성도 있겠지만은 항상 이러한 경제적인 효율성, 정치적인 것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유아교육의 현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이 지능이라든지 행동적인 패턴이라는 것이 그 어렸을 때 형성되어져야지 그 형성된 것이 학교 나중에 가서 바꿔지기는 참 힘들더라.
하는 얘기를 경제적으로 학자가 얘기를 했으면서 이 곡선은 아마 또 모르시는 분이 다 없겠죠. 그래서 이분의 그 경제적인 분석이 뭐냐면은 인간 자본의 그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디가 가장 효과적이냐. 그래서 이 곡선을 아마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리스쿨 학교 또 학교 이후에 뭐 이런 스쿨링으로 봤을 때 이 돌아오는 효과, 그 투자에 대한 그 회귀 효과는 이 프리스쿨 시기가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시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돌아오는 그 투자 대 효율성이 높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유아 교육의 그 종단적 연구들을 보면은 투자 대 효율 비율을 연구한 시카고 대학의 연구라든지 또 무슨 하이스코프 뭐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라든지 굉장히 많죠, 그런 게. 그래서 그걸 실제로 돈으로 또 환산한 연구들도 많습니다. 뭐 1달러를 투자하니까 뭐 5달러의 회귀 효과가 있더라. 뭐 연구마다 좀 달라요. 뭐 1달러를 했더니 8달러의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이 그 유아교육 투자에 대한 그 보상의 효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단연 화두가 되고 있는 유보통합 지금 왜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정말 유아교육이 중요해서? 그것보다도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두 개의 기관을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많다. 또 행정적으로도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의 논리는 유아교육의 중요성보다는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 또 여성이 사회 진출을 했을 때 그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뭔가 유아교육에서 뭐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취약 저소득층의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또 장애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일찍부터 유아교육에서 투자가 돼야지 그 아이들에게 불공평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런 교육복지라고 할까요? 사회복지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유아교육의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이 아니라 현상들을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 일어나는 현재 영유아 교육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매스컴이라든지 그동안에 다른 학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이 가장 획기적인 게 작년 5월에 생긴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국무조정실에 생겼죠. 그래서 그 행정부에 계신 차관들,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여성부라든지 안행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데 6명의 위원하고 민간 6명, 그래서 12명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국무조정실장 그분 빼고는 이제 11명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이전에 이제 김동연 국조실장이 뭐 현장도 방문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보통합이 박차가 된 거는 작년 5월 22일에 이제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추진위원회와 더불어 그러니까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추진위원회가 있고 실제 이거를 실무로 할 수 있는 실무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조정위원회도 또 12명, 이제 실장만 빼시고 11명이 되겠죠. 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통합 모델
개발팀. 이거는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그러니까 이분들 여섯 명이 이제 실제 그거를 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크게 이 유보 통합은 세 가지 주체로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통합 모델 개발팀.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의견도 조사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뭐, 로드맵 뭐 이런 연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뭐 현영희 위원, 유지영 뭐 그 월간 유아 유지영 의원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최근에는 또 뭐 박윤옥이라고 하는 또 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 포럼을 열고 뭐 유보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이제 됐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작년 5월 22일 날 위원회가 생긴 거와 거의 정말 획기적인 거는 추진단이라는 게 2014년 올해 2월에 영유아 보육 교육 통합 추진단이 국무조정실에서 출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급속하게 이제 유보 통합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죠. 그리고 올해 7월에 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선진화 포럼, 통합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이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가 아까 처음에 생겼다 그랬는데, 그게 작년에 두 번 모이고 올해 8월에 바로 이제 지지난 날이겠죠. 거기에서 3차 유보통합 추진회가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것이 결제 카드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아이 즐거운 카드, 아이 사랑 카드를 합쳐서 아이 행복 카드로 통합을 해서 하겠다. 이제 왜 그 어머니들에게 주는 바우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카드를 통합해서 이제 이쪽 저쪽에서 하지 않고 카드 통합을 해보겠다 하는 이제 얘기겠죠. 보육 현장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어린이집 총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통해서 유치원 원장들은 95%가 유보통합에 대해서 찬성한다. 근데 이제 최근까지도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 이제 재무회계.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지적을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도 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학회 차원에서 뭐 유아교육 학회라든지 뭐 지금 우리 육아지원 학회도 지금 하듯이 이렇게 또 보육 관련 학회에서도 그동안에 학술 대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유보 일어나에 관한 연구가 이런 분야에서 지금 많이 민간이나 혹은 또 연구소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재정, 행정, 교사, 시설, 뭐 교육과정 분야에서 각각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시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하는 유보통합의 정의가 무엇이냐?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뭐 유보통합 두 개 합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개념을 좀 보시면은, 일정 이상의 교육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가 이용 과정에서 양기관의 차이로 인해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치원과 뭐 어린이집을 합쳐서 뭐 관리부처를 뭐 어디로 통일을 해서 두 기관에 왔다 갔다 할 게 없이 통합을 하는 것을 유보통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정의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학부모의 선택권을, 학부모가 이용 과정에서 양기관의 차이로 인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한다. 위에는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어디에도 두 개를 빨리 합쳐서 유보 통합이 돼서 한 기관에서 뭐 모두 다 한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1단계 즉시 가능한 거 1단계, 2단계, 3단계로 2016년까지의 이 과제들을 발표를 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자, 1단계가 뭐예요? 즉시 가능한 거. 다시 말해서 올해, 뭐 올해를 해봐야 12월이면 다음 달 남았네요. 올해 가능한 것을 정보 공시. 여기에는 이제 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에 관한 내용. 또 연계 통합. 그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기준. 그래서 유치원 평가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연계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국무조정실의 그 사무관 얘기로는 뭐 난상 토론 끝에 그거 가지고도 또 난리가 났다 그래요. 뭐 그 실무조정 뭐 모델팀 해가지고 해서 난상 토론 끝에 겨우 이제 합의가 돼서 12월까지 이제 그거를 뭐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치원이 지금 몇 주기가 시작이 됐습니까? 3주기. 또 평가 인증은 3차. 그게 언제 시작이 됐어요? 지금 올해 시작이 되고 9월부터 지금 평가들 나가시고 계시잖아요, 유치원. 또 어린이집 평가 인증은 뭘 했습니까? 공청회를 해가지고 3차 어린이집 평가 인증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3차가 생기기 전에 그 돈의 낭비가 얼마예요? 이것도 저 3차 만드느라고 평가 기준 만들고 또 그거 공청회하고 난리 하느라고 돈이 또 많이 들고 그거를 적용하는데 이게 또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돌아가지 않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하고 이거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공청회가 10월 7일 날 열릴 예정이었었어요. 그런데 뭐 사립유치원에서 다 들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 재무회계 규칙 공청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올해 즉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2단계는 카드 통일 시설 기준제. 이거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시설,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실 면적이라 정비 통합하고 이용 시간, 교육 과정을 통합하겠다. 또 교사 자격 양성 체제 정비 및 연계를 추진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요거라 그랬죠? 결제카드 통일. 2단계라고 했는데 이거부터 먼저 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그래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거 이제 됐고 어쨌든 이렇게 2단계가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고요. 3단계가 이제 드디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사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관리부처를 이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원 이런 거를 이제 관리부처를 통합한다. 그러니까 관리부처의 통합은 2016년 앞으로도 2년이 더 있는 마지막 시기에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관리부처를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이것을 제일 뒤로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유보통합이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작년에 이루어져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1990년대에 벌써 네 번에 걸친 교육개혁안이 국가에서 발표됐었습니다. 그 국가에서 교육개혁을 할 때마다 유아교육이 이원화가 문제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아주 끊임없이 얘기가 된 것이 이원화의 불편한 점, 이원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때부터 있어서, 그때 얘기가 유아 학교 체제로 가서 공교육화를 하고 관할 부처를 통합하겠다, 시설을. 이게 그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예 교육부로 통합을 한다,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었고, 특히 이제 이 유보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처음에 강한 의지였어요.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생기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교육부로 통합을 하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이 과거의 얘기가 없어지고 현재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보셨듯이 지금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인프라 구축 후 제도 부처 통합의 순서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해소. 아까 얘기 있었죠? 학부모들의 선택에 불편한 점. 또 서비스가 양쪽이 다 질적으로 동일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게 이제 유보통합의 정의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보통합을 하는데 부처통합은 나중이고 일단 각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사실은 그 아까 실무위원회 추진위원회 모델 개발 그 팀 해서 제가 그 사무관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13개의 과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정정실에서. 그래서 대부분이 전부 수주가 됐고 지금 나머지가 이제 교사 부분이 아직 수주가 안 됐다. 그렇게 제일 나중 일이고 민감한 부분이라 그런지는 몰라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완성된 것이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평가 기준이 이제 완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국무조정실에서 참 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컨설팅 용역을 11월 12월 두 달간에 하겠다. 이게 뭐냐면서 이 컨설팅이 뭐예요? 그랬더니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지금 유보통합 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하도 민감한 부분이고 이해가 첨예하고 또 어린이집이 뭐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이 난리, 이렇게 하면 유치원이 난리, 또 유아교육 교수들이 난리, 아동학과 교수들이 난리 하니까 처음에는 시시하고 다 비밀로 했다는 거야. 가능하면은 보안을 챙기고 절대 그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보통합이 되는지도, 그리고 그런 여론조성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자기네는 이제 바꾸겠다. 그래서 이게 컨설팅이라는 게 이제 지형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사들에게 이런 걸 이제 자꾸 교육시키고 교사들에게 그걸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지만은 뭐 카드 뭐 이렇게 통일하고 뭐 평가 항목 통일하고 그런 거 변두리 지금 문제죠. 그야말로 변두리 문제만 좀 다루었는데 이제 13개의 과제들이 이제 막 얘기가 되고 2015년에 가면은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용역 이거를 가서 이제 그 심사를 하러 갔다가 저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유보통합위원회고 유보통합 추진을 한다면은 그 자체가 통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거기를 가도 무슨 회의를 가도 요즘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뭐 보육계 인사, 유아교육 인사, 그거를 이제 반반씩 꼭 나누는 거예요. 그날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육계 누구누구 어느 대학, 그러니까 유아교육과 교수는 나도 모르게 그냥 유아교육계 인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동학과 뭐 보육학과는 나도 모르게 보육계 인사가 되는 거예요. 통합을 한다면서 왜 사람을 편을 그렇게 갈라놓느냐 이거죠. 언제 그렇게 에듀케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과 보육은 뛸 수가 없다 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요거는 보육이야 그러고 공부하고 요거는 유아교육이야 이렇게 공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교수들을 편갈라서 그러면은 컨설팅을 갔면 유아교육 하는 사람은 유아교육 선전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보육계의 대표다 그러고 가니까 유치원에 뭐 유리하게 하는 거는 또 반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유치원 대표라고 간 사람은 뭐 어린이집에 또 유리한 게 있으면 그것도 반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신들 이거부터 틀렸다. 정말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한다면은 이거부터 이렇게 유아교육계 인사, 보육계 인사 이런 것 좀 제발 표 좀 없애라. 언제부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보육계에 있어도 유아교육, 그 다 한 묶음인데 왜 이렇게 편갈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간다니까 기대해 볼 만하고 정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한번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있지만은 지금 왜 이렇게 첨예하게 이게 유보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한번 좀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근거법은 뭐 여러분 아실 거고요. 관리부처도 아실 거고. 지금 보시면은 0-5세 대상 어린이집인데 4만 3천, 이게 지금 시기마다 다른데 거의 4만 5천 개. 유치원이 8,800개.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어린이집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보면은 12시간. 어쨌든 12시간 원칙이잖아요. 12시간 원칙. 여기는 이제 3, 5세, 3 내지 5시간이고 방과 후 선택이고. 자격도 보육교사 1, 2, 3급. 유치원은 교사 1, 2의 중교사. 여기는 이제 학점제고 여기는 학과제고. 고졸 이상이면 되고 여기는 유치원은 전문대졸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수도 뭐 이거는 뭐 꼭 이게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보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걸 한번 이따가 이제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눈여겨 봐주세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뭐 적더라도. 유치원의 경우는 국공립이 385만원, 사립이 214만원.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만 사립이 받는 거죠. 국공립 교사 굉장히 정말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100% 지원받고. 자, 초우계 선비라고 해서 담임 3호세 30만원, 02세 12만원, 여기에 담임 51만원, 비담임 40만원, 이렇게 이제 초우계 선비 되어 있습니다. 시설 원칙은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달라요. 그래서 이 시설도 지금 이제 통합이 되려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아동 1인당 면적도 여러분들 뭐 4.2고 또 여기 2.64, 여기 40명 이하일 경우에 이렇고 여기는 또 이렇고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이따가 이제 그건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교육비 보육비도 어린이집은 어쨌든 광역단체장이 비용 상한제로 되어 있고, 유치원의 경우는 인상률을 물론 교육청에서 제안을 하여 무조건 뭐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8조 정도 되고 유치원이 4조. 그러니까 유치원이 이제 반 정도 되는데, 유치원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거, 어린이집은 국비에다가 지방비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고, 유치원은 이제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중에서 일부를 여기 이제 3호세 누리과정에는 지원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육료 지원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제 3호세의 경우에 여기 이제 이렇게 슬래시한 게 학부모 시설입니다. 그럼 학부모들이 바우처로 받는 게 22만 원이잖아요. 아까 그 아이 사랑 아이 행복하도록 이제 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22만 원을 하고, 시설에는 따로 주는 거는 이제 없애 22만 원 이제 부모 바우처. 여기 이제 여기 그 2세의 경우는 40만 원인데 29만 원을 학부모에게 주고 11만 원은 시설에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세의 경우는 52만 원인데 35만 원 학부모, 17만 원 시설해 주고, 0세의 경우는 75만 원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하는데 36만 원 학부모, 39만 원 시설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무상교육으로 이제 되면서 엄청난 돈이 이제 이 12조라는 돈이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누리과정의 이제 재무회계 규칙이 지금 다 달라요.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다르고, 뭐 이거 보육 내용은 아실 거고, 정보공시 뭐 다 유치원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작년 12월에 어린이집도 아이사랑 보육 포탈이 생겼고요. 유치원은 유치원 알림이라고 그래서 2012년 9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이런 유치원 알림을 통해서 정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정부 규제는 이 어린이집을 세울 때 부채 일부를 허용합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은 꼭 자기 재산으로 해야죠. 절대로 임대라든지 무슨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그런 거는 못하게 돼 있고, 놀이터 확보가 상대적으로 시설 기준이 완화돼서 조사에 의하면은 어린이집의 55.2%가 인근 놀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가 놀이터는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놀이터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는 거에 비해서 유치원의 시설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죠. 어린이집의 경우는 취업머 실수요장 우선 입소가 있는데 유치원은 없는데,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취업머 실수요자 우선 입소가 있다고 했지만은 1순위 입소자가 9개 조항에 의해서 입소가 됩니다. 9개 조항이 다 1순위예요. 거긴 취업머도 들어가지만은 뭐 해서 9개가 다 1순위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취업머의 아이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을 오래 맡기고 일이 많다는 거죠. 나머지 9개 다른 조건에 있는 아이들을 뽑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해가지고, 사실은 취업머의 아이들을 더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연구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황하고 과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수와 유치원 수의 비교.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거의 이 유치원의 이 증가 비율을 보면요, 0.7% 증가로 평균 나와 있어요. 2005년부터 이 평균 증가율을 저 통계를 내보면은 약 0.7%. 그거에 비해서 어린이집의 경우는 여기 이제 금방금방 한 데는 한 5% 정도라고 보는데, 2005년부터 얘기하면은 거의 28,000에서 43,000이기 때문에 거의 뭐 50% 40%가 뭐 확 증가된 거죠. 어마어마한 수가 증가된 거라고 할 수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의 차이는 거의 5배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취업 아이들 아동 수를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보기 좋게 제가 그래프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해주세요. 네. 요걸로 이제 양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0세 35, 1세 67,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2세가 2013년에 84.5%예요. 이렇게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도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에 54.1이 이쪽에 가 있죠. 이제 유일하게 4세, 5세가 유치원 쪽으로 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합치면 90%가 넘습니다. 여기는 83세는 80%가 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같이 가는 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전만 해도 3세도 70%대였고 4, 5세도 몇 프로밖에 안 되냐면은 80% 정도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90%를 넘어가고 있고, 심지어 3세도 80% 넘어가고 2세는 84.5%나. 이게 왜 그랬을까요? 2012년에 대란이 났잖아요. 보육 대란이. 아시잖아요. 보육 시설에 보내면은 아이들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던 아이들까지도 전부 기관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육아 지원이 정말 이 계획 없이 된 거죠. 가정에서 아이들을 봐야 될 영아들을 기관으로 막 끌어낸 거예요. 그랬다가 2013년에 양육수당을 보편적으로 막 많이 주게 되니까 나왔던 애들이 조금 들어가는, 그래서 조금은 줄었어요. 그러나 이미 나와서 기관에 보냄으로써 편안함을 안 엄마들이 다시 들어가기는 싫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좀, 네. 자, 그런데다가 국공립과 민간의 이용을 한번 보면은요. 자, 유치원의 경우에 국공립 20, 이게 80. 어린이집은 더 심하죠. 국공립이 10, 여기가 90.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부산의 경우에 국공립은 17점, 이것도 못 묻히고, 서울도 17점. 그 대신에 제주와 전북은 국공립이 80%나 돼요. 다 충북과 충남도 거의 75% 비중이 돼요.
근데 어린이집의 경우 굉장히 지역의 편차가 커서 서울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부산,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을 제외한 시도 지역은 5%도 안 되고 대전은 1.7%에 불과하고 읍면 동중의 441 지역은 어린이집이 아예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안배라든지 국공립의 차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한번 OECD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사립의 경우 근데 이 그 우리는 이제 누리과정으로 지원을 받고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정부 의존에 속한다고 보고요. 사립의 경우도 이제 정부에 의존 안 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국공립이 OECD 평균이 거의 70%, EU 평균이 75%에 가까운데 우리가 16%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국공립의 언밸런스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심하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거가 하나 재밌어서 제가 한번 표를 놓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소득별로 어린이집에 보내느냐 유치원에 보내느냐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소득별로. 그랬더니 자, 이제 230만 원 미만부터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랬더니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들고 있죠. 여기. 유치원은 좀 비슷해요. 근데 여기 재밌는 현상이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내겠습니까? 이 수는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영어 유치원 가고 그 대신에 뭘 받을까 정부에서? 양육수당 10만원씩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10만원씩 줘야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굉장한 모순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자, 연령별 치우율을 봐도요. 이게 이제 2013년 후반부의 통계인데요. 2011년부터 이미 OECD 평균이라든지 EU 평균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가 치우율이. 그러니까 옛날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아우 OECD는 뭐 치원율이 몇 프로인데 우리는 너무 낮다 정말 낮다고 그냥 그걸 가지고 맨날 학회나 저 정부에다가 우리가 치원율 높여야 된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를 워낙 월등히 넘어져서 우리나라는 진짜 유아교육의 치원율에 있어서는 세계의 보금가는 나라라는 거죠. 자, 방과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좀 봅시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방과후 과정의 정의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아교육법 제2조 6항에 방과후 과정은 교육 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이에요. 근데 저는 교육 과정을 전공하고 교육 과정을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교육 활동은 교육 과정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정의할 때는 잠재적 교육과정까지도 교육과정으로 봅니다. 돌봄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 자체를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에, 그럼 이거 빼야 돼, 교육. 그 밖에 뭐, 활동. 활동도 또 교육일 수 있으니까 그 밖에 아이들의 움직임. 뭐 그렇게 한다면 이유가 되겠죠. 이거가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 사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방과후 과정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였어요? 종일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너무 하고 누리과정 3 내지 5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이제 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고 또 방과후 과정과 방과후 과정이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에 있는 거를 또 유치원하고 혼동해가지고 초등학교에 있는 방과후 과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기 활동을 방과후 과정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이게 참 수치 종일제가 낫지 않았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놀랄 일이에요. 거의 100%가 지금 방과후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용
이용률은 물론 이제 기관이 98% 하고 있고 이용률은 60, 아이들의 수를 따지면 62이지만 어쨌든 방과후 과정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간 연장형 보육을 지금 굉장히 보건복지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시간 연장형 보육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은 7시 30분에서 7시 30분, 12시간 종일 보육을 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어린이집의 법에 나와 있는 근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야간 보육이 있고, 야간 보육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종일 보육 후에 있는 것이 이제 시간 연장이 있고요. 거기 또 종일 보육 시작하기 전에 있는 시간 연장이 있어요. 요 새벽 보육이 그 이튿날까지 밤중에 하는 거. 요걸 합해서 야간 보육이고, 이거와 이거를 합치면은 24시간 보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 연장형 보육에는 24시간 보육, 시간 연장 보육, 야간 보육, 휴일 보육, 이렇게가 시간 연장형 보육이에요.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의 23.7%가 시간 연장형 보육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시설 아동수의 3.16%인 4만 7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 왜, 뭐, 치엄마가 일할 수가 없게, 어린이집이 없다, 뭐, 치엄마가 일하게 24시간 뭐, 타가를 해야 된다, 뭐, 보육을 해야 된다, 야,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실제 보시라고요. 3.16%밖에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지 무조건, 그리고 이 12시간이라는 거 여기서 하는 중에도 여러분들 2시, 3시 되면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다 가고 5시 되면 거의 다 가죠. 그러면 유치원도 방과후 과정을 98%가 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운영 시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맺는 말로 그냥 우선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유아 보육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발표 시기와 입장에 따라 다르고 기본 방향 설정에 좀 다르다.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 핵심되는 게 이 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 개정이 되지 않고는 각각 다른 법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통합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했지만은 이게 연계와 통합이 돼야 돼요. 이게 같이 꿰서 가야지 법도 법이 딱 정해지고 그 법 안에서 이게 나와야지 아 어린이집은 이런데 유치원은 이런데 평가한 거 이건 안 되지 정말. 그러니까 막 갈등이 나오고 엄청나게 또 갈등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도 이제 겨우 이제 마무리가 진 거는 갔는데 그런 것들 이 채무 회계도 결국은 법이 다른데 이거하고 다 같이 이렇게 통합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관리부처 행정 전달 체제도 이것도 이제 있잖아요. 아까 뭐 보육위원회 따로 있죠. 뭐 보육정책위원회 따로 있죠. 또 여기 유아교육 발전계획 따로 하죠. 여기 보육 따로 하죠. 이런 것들 이게 참 문제다 하는 거. 재정 시스템도 문제고요. 또 양육수당도 아까 85%가 영아가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양육수당도 유아보다는 영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비스 이용 시간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서 수요자 맞춤 서비스. 그래서 차등화된 그 취업모 전업주부라든지 이용 시간.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데는 1일 2.5시간을 지원한다든지 호주 같은 데는 일주일에 24시간을 지원해준다. 그 나머지는 니네가 돈 내고 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종일반 12시간이 12시간을 꼭 한다는 건 아닌데 그냥 종일반은 무조건 그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종일반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12시간. 그러니까 이런 이용시간 개념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그냥 차이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통계 자료 생성. 그러니까 지금 미래 예측 수급이나 또 그 같이 그 이온화로 이 통합된 이거를 얘기, 저도 이 저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비교해보고 싶은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취원율이 이랬는데 여기도 취원율이고. 막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설팅, 뭐 연계 이런 것들. 그리고 누리과정도 사실 지금 누리과정이
표준보육과정하고 유치원교육과정 그냥 공통 요소만 추출해서 합쳐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됩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합쳐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뿐 아니라 0-2세하고 3-5세 누리과정의 연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컨설팅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제대로 되기가 어렵고 또 여기에 보면은 평가 체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가 인증에는 부모 모니터링, 아이 사랑 모니터링, 뭐 행정 담당자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떤 건지 또 유치원도 유치원 평가, 장학 수업 컨설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연구가 정책 연구로만 가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책 연구는 정책 연구고. 진짜 아이들을 위한 기초연구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종단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막 그냥 모든 게 정책 그러니까 그냥 단기 임시적인 연구들 이런 연구들이 아니고 영유아 교육을 제대로 좀 기초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 연구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시간이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지만, 네, 감사합니다.